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를 견인한 건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인데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일자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3,302.84.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일 대비로는 16.74포인트, 0.51% 올랐습니다. 한때 3,316.08까지 치솟는 등 장중 사상 최고치도 새로 썼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이 매도량을 늘리며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05% 내린 1,012.1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2원 내린 1,127.7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를 견인한 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입니다. 4월 시중 통화량은 한 달 만에 50조 원 넘게 증가하며 3,36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초저금리에 힘입은 유동성 잔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집값 상승과 가계비 급증, 물가 불안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는 10월 0.25%포인트, 내년 초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자칫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간신히 살아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